저기 저희 노인분 한번 가시죠. 노인분. 응? 놀라셔서 안경을 떨어뜨리시나 보다. 뭐야? 뭐야? 에? 혼자나? 쓰신 것 같은데? 뭘까 근데? 스탠나?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지? 이건 너무 많았고. 아니 놀라셨죠 아저씨? 아니 프리 우리 아들이 아 프리 치셨나 보다. 될 줄 알고 지나갔다. 아니야 넓은 거 아니야 혹시? 이상한데 난 좀 이상한데. 어떻게 되신 거지? 아니 옆에 벽에 부딪혔나? 피하려다가? 네 CCTV 보시죠. 아이고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순간 호주머니 또 모두 꺼내요. 어? 호주머니에서 모두 꺼냈어요 지금요. 어. 네. 야, 와, 진짜. 뭐야, 진짜 이거 CCTV였어요 완전. 할아버지 일부러서 부딪힌 것 같아. 아니 일부러 오셨어 근데. 일부러 왔어 일부러 이거는.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용서 못해 연세가 있으셔도 이거는 아주 노련하시네요. 그리고 봤어? 넘어지자마자 호주머니에서 못 꺼내는 거 봤어? 그거 그런 게 이제 안경 그런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. 억울하셨겠다. 저와 어머니가 집으로 이제 가다가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에 어느 노인분이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도 우측으로 좀 가시는 것 같아서 좌측으로 좀 붙어가지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바짝 붙었어 차주는. 부딪힐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좀 밟는 동시에 좀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네. 불박이 또 안 보일 때 하셨어 옆에. 아~ 사람을 쳤구나라고 느끼게 됐죠.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 어르신의 상황을 좀 봐야겠다 싶은 생각밖에 없었고 내려서 어르신의 상황을 보니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어르신 아래로 그 바닥으로 안경과 안경알이 분리된 채로 떨어져 있었어요. 부러진 거 준비해놓은 거구나. 그래. 그래서 저는 이 부딪힌과 동시에 그 어르신이 쓰러졌고 동시에 안경알이 떨어졌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. 계속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단은 뭐 계속 묵묵부답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안경 너무 철렁하지. 그러니까. 안경 이제 뭐는 둘째 치고 한 2,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처라도 혹시 없으세요? 이러니까 연락처는 없다는 거예요.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데. 미치겠다. 이제는 괜찮은데 이 안경값만이라도 좀 달라. 23만 원이라 그래서 파스카까지 해서 25만 원을 좀 달라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를 했던 상황이었어요. 바로 했겠지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좌이체로 드리려고 했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계좌번호는 없다. 없으니까 저도 그럼 저도 드릴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아이 뭐 저기 가까운 ATM에서? 은행에 가서 바로 뽑아달라 기다리겠다. 저렇게 걸리시는 거지 이제 이상하지. 계속 현금을 고집을 하길래 뭐지 약간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래도 먼저 이제 어르신이 그래도 이렇게 좋게 합의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바로 뽑아서 드렸어요. 저러면 또 하신다고. 뭐 이분이 약간의 젊은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일단 이분이 너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고의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. 아유 착하시고. 그래도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한다든지 혹시 몰라서 블랙박스도 좀 확보를 해놔야겠다.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앞쪽에서 쿵하는 게 아니라 왠지 그 사이드미러 있는 쪽에서 쿵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.
전봇대에 있는 구청의 CCTV 영상을 보니 아유.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. 아무런 고통도 없겠다, 저 정말 그분이 와서 손목을 이렇게 툭 내밀고 한 번 더 툭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려고 이렇게 손 한 번 이렇게 치는 모습도 보이는 거 보니 고의적으로 이 어르신이 차에 부딪혔구나를 확실히 느꼈고 그분이 주저앉자마자 주머니에 손이 가는 거예요. 그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아이고. 확실히 아 이분은 의도적으로 손목치기를 했구나. 그걸 보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제가 사건 접수를 하게 됐죠. 이 손목치기라는 사기를 뉴스에서 보긴 했어요.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당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. 그 합의금을 다시 찾으려고 이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. 이 앞에 ATM기도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전부 다 주로 활동 보내신 것 같다.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좁은 골목에 항상 저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다. 내 영역. 지나가는 차들이 타깃이 되는 거지. 어렸을 때 엄마랑 한번 운전을 하다가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. 저는 그때 되게 처음이라서 놀랬었는데 그때는 청소년이었었거든요. 손목치기를 했던. 근데 뭔가 약간 노인분이 저렇게 아파하시면 저도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하니까. 저런 상황에 의심은 못하지 못 사실 저렇게 연세 있으면. 나도 의심 안 하고. 여기서 포인트가 CCTV. 저 앞쪽 CCTV 확인하면 돼요. 저 노인이 저 걸어오는 그 영상을 보면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 안 쓰고 있었는지 보면 알죠. 아, 그러네. 그죠? 저쪽에도 CCTV가 있으니까. 저쪽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고 하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 CCTV가 워낙 많으니까 결국은 잡힐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런 게. 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게 좀 많이 발견했다고 하고 이분도 이거를 인정해서 수사관은 이제 이분을 검찰로 넘긴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.